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2024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개막된 가운데 부산에서는 대회 최초로 아마추어 동호인 경기가 함께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로 엘리트 스포츠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아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내 체육관을 가득 채운 수백 명의 선수들. 재빠른 서브로 상대와 공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경기를 펼칩니다. 경기장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초조하긴 마찬가지. 같은 동호회 선수가 공격에 성공하자 아낌없는 환호와 박수도 보냅니다. 2024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기간 열리는 아마추어 경기, 코리아 마스터즈 탁구선수권대회입니다.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아마추어 경기가 함께 진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 480여 명이 넘는 유소년과 일반부 선수들이 참가해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프로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하는 것을 넘어 동호인들이 직접 경기에 참가해 기량을 겨뤄볼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어제 예선전을 통해서 본선에 진출했고 오늘 본선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빨리 하고 백스코의 세계적인 선수를 보러 가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예선전을 통과한 선수들은 8강, 4강 결승전을 백스코 제2경기장에서 치릅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부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순히 경기를 관람만 하실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런 의미를 더 두면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이 대회를 끝나고 나서 더욱더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인 선수들과 생활체육인들의 동반 활약 속에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거대한 축제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